상권, 그러니까 일책이죠. 일책 2권, 그러니까 하서, 하서의 오자지가 편이죠. 420쪽입니다. 오자지가라 그러면은 다섯 아들이 노래한다라는 뜻인데요. 보시면 제1장 420쪽에 보면 태강 시위하여 이 일례로 멸궐떡한데 여민이 합리커녕을 내 반유 무도하여 그 다음에 전후 유 낙지 표가여 십순을 불반하니라.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슬쩍 보겠습니다. 태강의 시위 그러면 시동처럼 앉아서 이렇게 되죠. 위니까 시동처럼 자리만 차지하고서 이 일례로 옛날 그 다음에 놀면서 게으르고 놀면서 그 즐기면서 그 다음에 멸궐떡한데 그 덕을 멸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천자로서 군주로서 갖춰야 될그 덕을 없앴는데 스스로가 멸한 거죠. 그 다음에 여민이 백성들이 합리커녕을 다 의심 두 마음을 두었거늘 두 이자니까 의심한다 두 마음이 겁니다. 내 반유 무도하여 이에 도로도로 반, 너 도로도라면서 법도가 없어서, 그 다음에 요 전후 유 낙지표, 저 낙수에 거치니까 낙수에 바깥까지 가서 사냥을 하여 십순을 불반하니라. 그러면 십순 그러면은 열흘 순에 열이니까 백일이죠. 석달 이상을 돌아오지 않았다. 이른바 임금자리 빼두고 지 놀러 다니고만 이래 사냥만 다녔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궁인 후예가 그 다음에 인민 불인하여 거우하하니라. 그래서 유궁의 그 제후인 예, 얘는 논어에도 나왔던 인물이죠. 활을 잘 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지를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거 그저 참지를 못하는 것에 백성들이 매우 분개하는 것 때문에 저 거우하하니라. 그래서 하수에서 막았다. 막았다라고 하는 소리는 너 태강 고만 와 임금자리 못 돌아가 해서 이른바 폐위시키는 겁니다. 걸제 오인이 그래서 그 아우 다섯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아우 아부에는 오자지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그다음에 그 아우인 다섯 명이 어기 모이 종하여 그 어머니를 모시고 쫓아가서 그러니까 모어라고 했으니까 말을 같이 말 타고 간 거죠. 가서 쫓아가서 해오 낙지 예하더니 낙수의 물고기에서 기다리더니 오자 감언하여 오자가 다 원망하면서 아 결국은 돌아오죠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대우가 경계하신 것을 대우가 그죠? 대우 하면은 하나라의 첫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대우께서 경계하신 것을 서술하여 말하면서 이 작가하다 이것을 노래로서 지어 불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노래에 다섯 장을 여기다 쭉 둡니다. 제1활 기1활 황조 유운하시니 황조께서 가르침을 두셨으니 민가 근위언정 백성들은 가히 가까이 할수 있을지언정 불가하니라 가히 아래하지 못하니라 민유방본이니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본고라사 함령하느니라 근본이 튼튼하여야 근본이 단단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니라 여시 천하한데 내가 천하를 보건대 우부우부 일릉 승려라 하느니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리석은 지엄이가 그한 사람이 어리석은 지아비나 어리석은 지엄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능승려라 하느니 능이 나를 이긴다라고 하였으니 1인이 30이니 한 사람이 세 가지를 잃었으니 원기 제명이리요 원망이 어찌 팔금에 있으리요 불현의 시돈이라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 이에 도모해야 하느니라 여림 조민한데 내가 조민들에게 임하건대 늠호 약 후삭지 어육마하느니 두렵기가 마치 썩은 끈으로 썩은 느끈으로 썩은 끈으로 그다음에 뭐예요 여섯 마리를 어거하는 것과 같으니 위인상자 사람의 윗사람이 된자내 하불경고 어찌 공경하지 아니하는고 기이왈 그두 번째의 가르침에 유지하시니 가르침을 두었으니 내작 색황이거나 안으로 색을 밝히면서 두루두루 황폐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황음에 빠지거나 외작 금황이거나 바깥으로 사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푹 빠지거나 그 다음에 감주 기음이거나
술 마시기를 달게 여기고 노래를 아까 소리를 노래하기를 그죠? 음악을 너무 즐기거나 준우 그다음에 조장이거나 저 저기 뭐예요? 집을 높이고 지붕을 높이고 담장에다 온갖 장식 그죠? 조각을 하거나 유이렇차 하면 이 가운데 단한 가지라도 두었다면 미혹불망이니라 그혹 망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다음에 7장입니다. 기사말 그세 번째 이르기를 유피 도당으로 유차 기방하시니 저 도당으로 이 기방을 두셨으니 도당이라 그러면 누구예요? 유도당에서 요임금이죠. 예. 저 요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기방에다가 나라를 두었으니 금실 궐도하여 이제 그 도를 잃어서 난기 기망하여 그 별이를 어지럽혀서 내지 멸망이로다. 이에 멸망에 이르렀도다. 기사왈 명명아조는 밝고 밝으신 우리의 조상은 만방지 군이시니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할아버지는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하우시죠? 만방의 임금이시니 유전유치카사 법도를 두시고 그 다음에 법을 두셔서 그 다음에 이궐 자손이라 그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관석화균이 석을 관통하고 균을 화합하게 그죠? 균을 조화롭게 함이 왕부의 증류하니 왕부에 곧 있으니 그 다음에 황추궐서하여 그 질서를 그 다음에 그 피폐하게 하여서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복종절사로다. 그 다음에 나라의 그 종묘를 없고 제사를 끊었도다. 기오왈 그 다섯 번째 이르기를 오호 갈기오 어호 아 어찌 갈자 오호 어디로 돌아갈 것인고 여회지 비여 우리 마음에 그저 내 우리 마음의 슬픔이여 만성이 구여하나니 온 천하 백성들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나니 여 장주의요 우리는 장차 누구에게 의지할까 울도호라 아 마음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울렁거리도다 여심이 안후 유육륜이라 나의 마음이 낯은 두꺼워도 부끄러움이 있느니라 불신 궐떡이니 그 덕을 삼가지 못했으니 수혜인들 모름지기 리오친들 가추와 리오친들 어찌할래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찌 다시 되돌릴 것인가 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하나라가 그 다음에 하우시 이후로 태강 바로 그 이후가 되겠죠? 태강이니까 여기 456쪽 볼까요? 여기는 456쪽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보면은 하왕세계도가 있죠. 부록에 하왕세계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맨 첫째 임금이 우임금이죠. 바로 순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계입니다. 아들입니다. 바로 계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나오는 게 태강이죠. 바로 이미 태강 때에 나라가 거의 흔들흔들하는 상태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중강이 되고요. 이 중강 때 바로 이제 윤정편이 아마 나올 겁니다. 개가 윤정편은 윤에게 정벌하라 하는 것이 나오고 아 개가 아니라 개는 뒤에 보면 앞에 감서 있었죠. 참 감서가 이제 개가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중강 이때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윤정편에 이거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상까지 가고 중강에서 상임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예가 찬타라는 게 여섯 번째예요. 예가 화를 잘 쏘는 거로서 해서 임금을 죽이고 그 다음에 찬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가 똑같은 방식으로 한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왕위를 찬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소강, 저, 괴, 망, 설, 불강 그 다음에 국, 근, 공갑, 고, 발, 걸로 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얼마 유지가 되나요? 기원전 2054년에서부터 그러니까 대략 400년. 그래서 400년이니까
사실 어쨌든 제위들은 참 오랫동안 한것 같아요. 근데 바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421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1쪽에 보면은 경문 해설과 주석 해가지고 채침이 오자지가 전체에 대한 주석을 붙여놨죠. 오자는 태강지 제하여, 그러니까 태강의 아우이고, 태강의 아우가 되니까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앞에 보면은 개의 아들이 되겠죠. 개의 아들들. 그래서 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제순자까지 가로 동의하니, 순임금이 노래를 지은 거, 갱제가가 있었죠. 바로 갱제가 고요하고 같이 불렀던 바로 갱제가의 가와 같은 뜻이니, 금문 무 고문윤이라, 금문에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금문 무 고문윤이라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강시위하여, 태강이 시동시자. 우리 이거 보통들 한자 그냥 음하고 훈으로 공부할 때 다들 뭐라고 해요? 주검시랍니다. 주검은 어디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주검은 이거 주검 아니죠? 그럼 뭐 이거는 뭐 시체가 집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죠? 시체가 집을 덮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역시 시체가 그 파고 들어가나요?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어디에 있다? 여기에만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옛날 집이 뭐냐면 동굴이죠. 동굴. 이 동굴 형태가 되는 거. 한쪽만 문 열고 하는 건 요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라 그래 이것도? 이제 지범이라고 저어이 천자문 제대로 공부하는 분은 엄이라 되는 것이고, 보통 뭐라 그래요? 엄호. 얘는 또 뭐라고 한다? 민엄호. 다 생긴 모양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 지금도 한자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 거의 99%가 이렇게 공부한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름하에서 뜻글자라고 하는 표음 문자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죠. 그래서 지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식적으로 집을 짓고 우리가 올리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게 집이죠. 집면. 이거는 덮을 면.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라고, 민간머리. 이건 아예 간머리, 민간머리. 옛날에 상투틀구에서 이렇게 안 갔다고 해서 거기다 가스고 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재미삼아서는 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에 간머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자기 명칭을 갖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아직 이런 집들을 짓기 전에 굴집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굴 할때 굴자 이걸로 쓰, 그때, 아, 그때 굴자는 이걸로 쓰나요? 갑자기 혈에다가 굴자를 뭘로 쓰던가? 출처 쓰나요?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이거 그대로 쓰죠. 이거 그대로 쓰죠. 구멍 열자 밑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쓴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 글씨를 안 써다 보면 읽을 줄 알아도 글자가 안 만들어져요. 아주 많이 보지 않는다 해서. 바로 정확해.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면은 그 앞에 앉아있는 시동이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걸 굳이 주검시라고 하는 이유는, 남자는 죽으면은 엎어져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해요. 하긴 하는데, 이게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건 아시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죽거나 뭐 바로 즉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막 헤매가, 특히나 물에 저기 뭐야 그 빠져서 죽었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다 엎어졌다 그러죠. 여자는 위를 이렇게 보러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신체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굴집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굴집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굴집, 그 굴집에서 그 다음에 죽는 거, 죽는다 그러면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굴집으로 들어가는 데는 뭐예요? 저 뒤에 꼬리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짐승들 들어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동시라고, 다시 말해서 이때 시동이라라고 할때 시동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주관한다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이 뜻은 뭐냐면은 주관할 시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죽고 들랑달랑하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집, 주관. 그래서
그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지금이야 위패를 놓고 다 지내지만은요. 옛날에는 여기 아마 하은주 3대까지도 그러고 공자시기까지도 거기 그랬죠. 바로 그 돌아가신 분의 제사 때가 되면 집안에서 한 7살 정도 되는 애 중에서도 좀 똘똘한 애들 하나 골라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옷을 이렇게 입혀놓고 이른바 그 아이한테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깃들게 한다라는 이런 그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시동이라 할 때는 그 제사를 주관하게끔 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조상이 여기에 깃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동 시가 아니라 주관할 시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관한다. 그래서 공회일자님께 요. 그대로 대답하는 게 아, 그대로 써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 쓴거 보니까 그럴 것 같네. 동굴. 동굴 할 때. 참 쓸일 없네, 이거. 안 쓰니까 맞아요. 절대 관절 힘이 안 쓰면 생기고. 그냥 그니까 글자 보면 읽어지는데 안 쓰면은요 손 절대로 안 움직여요. 많이 또 보면 괜찮은데 이 글자는 또이 경만 보다 보면 또 저런 글자 또 익숙하지도 않아요. 저 어려운 글자들 아주 아주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시동 시가 되고 그래서 시동처럼 자리한 이 시동은 하는 일이 없죠 제사할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저 어른들 뭐 하자 술 따르고 보니 얘는 근데 굉장히 뭐야 고문이겠죠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얼마나 고문이겠어요. 이거 금방 끝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사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재관이 먼저 데리고 나가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뭐 귀신이 뭐라고 했더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가르쳐 준 대로 답하겠죠. 그리고 얼른 데리고 나가는데요. 그 태강이 마치 시동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위를 차지하여라기보다도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동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그 다음에 일예가 되죠. 주역에 보면 뇌지예께가 있습니다. 그 뇌지예께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뇌지예. 밑에가 땅께가 되고 위에서 우레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고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 뇌지가 되니까 땅 위에서 우레가 우릉우릉 거리는 이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즐긴다, 즐겁다, 편안하다. 그 다음에 미리라는 건, 그러니까 땅의 흔들림을 보고서는, 아, 지금 봄이 왔다? 그럼 가을이 되면은 뭐가 된다? 추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예짜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예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즐기기만 하면서, 그 다음에 멸궐덕한데, 천자로서 갖추어야 될그 인의의 덕을 다 멸하였는데, 그러니까 경수인시. 우리가 여기서 덕이라 그러는 것은 아직 인위 개념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그 요임금이라 그러면은 백성들의 농사 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저 공경이 백성들의 그저 농사 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제 오행의 이치가 나오죠. 오행의 이치가 나오니까 그거를 그 다음에 일륜 도덕에 펴서 이른바 인위예지신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그래서 가르침인 바로 오행에 맞춘 그래서 오덕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오교를 베풀었다. 그래서 바로 요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덕을 멸하였는데라고 하는 바로 요 임금과 순임금이 확립해 놓은 임금의 그 덕을 멸하였는데 여민이 합리커늘 검은 머리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두 마음을 두었거늘 의심한다라는 것. 둘이다 그러면, 야, 제가 지금 이대가 이 천자니까 우리가 거기에 고개 숙이긴 하지만은 다른 훌륭한 뭐의 분이 나오면은 너를 바로 배반하고 저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반유무도하여 돌반자죠. 우리 반환이라라고 해서 술의 둔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루 내 그러면 더욱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무도하여 법도가 없어서 적어도 임금이 논다 그러면 때가 되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전우 유 낙지 표하여 사냥할 전자죠. 저 낙수의 표 겉이 되니까 낙수의 바깥까지 저 낙수의 바깥으로까지 사냥을 나가서 십순을 불반하니라 열흘이 그러니까 백일이죠. 한석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를 않았느니라. 태강은 계지자라 그래서 바로 계의
다시 말해서 하우시의 아들인 게의 또 아들이라. 시라고 하는 것은 여 제사지 신이 제사의 바로 시동과 같으니 위 거 기위 분리 기사하니 그 자리에 거처하면서 그 자리에 거처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 자리 그러면 임금 자리에 앉아서 바로 임금으로서 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니 여 고인 소위 시록 시관자이라 옛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저 시록이라 하고 시관이라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멀뚱히 앉았다가 뭐야 녹이나 받아 챙기고 그다음에 관직이나 챙기고 있는 자들을 시록 시관이라 요즘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요새 복지부동 개념으로 복지부동 개념으로 네, 복지 뭐라고요? 복지 안동 아 눈만 동글 아 안 눈 한자에 복지 안동 야 좋은 단어 배웠습니다 복지 안동 그다음에 얘는 즐거움이라 하언의 하나라 속담에 이르기를 오왕 불리면 오하이 휴며 우리 왕이 놀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으로써 즐거우며 우리 쉴요 우리는 무엇으로써 쉬며 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어디서 나온 거죠 유 유세한다 아니 그 유세가 뭐 그 유세도 되겠지만은 왕이 돌아다니면서 순수하죠 순수하는 것을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겁니다 유하면서 그 다음에 예 출장 가는 것에 그리고 왕이 요즘 말로 예 출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유라 마시고 출장을 나오면 우리도 그 덕분에 어떻게 돼 와 그 행렬도 구경하고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는 무엇으로 놀며 그 다음에 오왕 불려면 우리 왕이 즐겁지 아니하면 오 하이 조리어 우리는 무엇으로서 도울 것인가 왕이 이제 순수를 한번 쭉 하고 또 잔치하고 같이 또 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서 도우리요 인류일례위 재우지 도라하니 한번 유람하고 한번 노는 것 그죠 한번 기뻐함이 바로 재우의 법도라 그러니까 두루두루 유람하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또 잔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후의 법도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하지 선왕이 하나라의 선왕이 비불유에나 자 이렇게 유람하면서 그 다음에 놀지 않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다 그때 유람하면서 다 노는데 개유기철하니 대개가 그 절도를 두었으니 개소의 위민여 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하는 바이고 비약 태강이 일례의 멸기 덕녀라 태강처럼 일례 놀기만 하고 그 덕을 멸하지는 아니했느니라 민함 이 심인이나 백성들이 그래서 다 의심하는 마음을 두었으나 그래 두 마음을 두었지만은 태강유 부지회하고 태강은 오히려 뉘우칠 줄을 알지 못하고 내 안어 유 전지 무도하니 이에 유람하면서 사냥이나 하는 그저 사냥하는 그러한 무도함을 편안히 여겼으니 언기 원즉 그 멀리를 말한다면은 어디까지 갔느냐 지우 낙수지 남하고 지우의 바깥이니까 낙수의 저 남쪽까지 갔고 언기 구즉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다녔냐 그 오래함으로 말한다면은 십순이 불반하니 10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아니했으니 시 즉 100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의미죠. 한 계절이 다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 즉 이것인 즉 태강 자기 기 국인이라 태강이 스스로가 그 나라를 버렸음이라 자 그래서 뭐 스스로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그래서 유궁 후에 인민 불인하여 거우하하니라 유궁의 후인 제후가 되는 얘가 백성들이 참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도대체 저런 세상에 저런 놈의 저 임금이 저 따위가 저게 지금 임금이야 아 저거 누가 어째 저 패하지 못하는가 누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백성들의 그 민심을 알고 그다음에 그 얘가 그 누구예요 태강을 패하게 되는 거죠 패하는 것이 거우하니라 하수에서 막았다 다시 말해서 물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낙수나 이런 거 전부 다 하수의 지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본류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 앞에서 그 뭐였었죠? 조공 바치는 게 전부 다 하수로 가는 거죠. 하수 본류로. 그러니까 하수에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막아서 그러니까 폐했다라는 뜻입니다. 궁은 바로 나라 이름이고 예는 궁국 군지명이라. 바로 국나라의 바로 임금의 이름이라. 호기왈 예는 선사자지 명이라. 혹자는 아 예라고 하는 것은 앞에 기두자에다가 들공차처럼 뒤에 보면 화살을 쏠때 화살이 싹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화살이 뭐예요? 옆에 잘 날아가도록 날개킷 이렇게 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두자 이렇게 두고 화살이 높이 휙 날아가는 걸 이걸 보면서 그래서 아 이거 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저 그 사람 이름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 군주의 이름이라 어쨌든 활잘 쏘는 사람을 다 일러서 뭐라고 한다 별명이 예라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규라고 하는 사람 거기 보면은 가규가 삼국시대 조조의 신하가 되죠. 제방 저수지 만들고 운하 건설에서 가후거라고도 이를 정도로 이른바 그 우리가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토목공사 예그 전문 토목 전문가에 해당되겠죠. 가규와 그 다음에 저 설문에 보면은 가규의 가규와 설문에 보면은 이게 맞나? 아 얘도 그렇으니까 그 다음에 가규와 설문에 얘는 제곡 석궁이라 그래서 곡에 그저 제인 곡에 그 아니 저기 석궁이 아니라 사궁 쏘아 맞출 석이 되고 쏠 사자가니까 그래 활을 바로 사관 활을 그 쏘는 그저 활 담당하는 관직이라라 그 관리라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기후선사자를 그 후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다 뭐라고 한다 예라라고 일컬었으니 유궁지 군도 그 유궁의 임금도 역선사라 또한 활을 잘 쏘았음이라 그러므로 예목 지하라 예로서 지목했음이라 그저 예라고 예로서 활을 잘 쏘는 그 국나라의 군주라라고 이렇게 지목했다라는 거죠. 예는 인민 불감명하여 백성들이 그 명을 견딜 감자가 되죠. 견뎌내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갖 이것저것 다 시키겠죠. 지가 활 쏘러 어디 나가가지고 또 백성들 거뭐이뭐 별하별 방식으로 다 부렸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명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태강우 하복하여 하수의 북쪽에서 태강이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하수의 북쪽이니까 하수의 지금 낙수 아까 낙수의 남쪽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낙수 이쪽에서 북쪽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와해서 사 부득반하고 하여금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수패지 아니라 마침내 어떻게 돼? 패위하였다라는 겁니다. 임금 자리에서 패위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딸렸던 식구들 참 엄청 고생하겠죠. 그래서 걸제 오인이 어기모이 종하여 그래서 그 아홉 다섯 명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따라가서 어머니를 어거하여서 어머니 말 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레로 모시겠죠. 어머니는 수레로 해서 마차에다가 태우고 그 옆에서 다섯 아들들이 따라가면서 해우 낙지예 하더니 저 낙수의 물굽에서 기다리더니 오자 함원하여 다섯 자식이 다 원망하면서 오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오자지가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다 원망하면서 대우께서 경계하신 것을 술쭉 풀이하면서 서술하여서 이 작가 아니라 이로써 노래를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대우가 남긴 그 유훈들, 그죠? 유훈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갱제가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노래이죠. 두 번째 노래가 되고요. 자, 여기도 주석을 좀 읽어볼 만합니다. 어라고 하는 것은 시, 그 다음에 모신다라는 뜻이고,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 맹자 보니까 생각났구나. 아까 그 일요일 421쪽에 하나라 속담 나온 것, 거기 맹자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그 421쪽에 해석의 중간쯤에 보면은
양의왕 하편 제4장에 나오는 말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걸 까먹었네요. 맹자에서 인용한 말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422쪽에 그 주석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맹자가 이른바 소반의 원은 소반, 소반시의 원마. 이 곡갈 변자인데요. 반이라라고 하는 것은 갈가마귀가 날개 친다라는 소리, 날개 치는 소리 반자입니다. 그래서 소반지 원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반시의 원망함은 친친이고, 그 다음에 소반지 시는 부자지 원이요. 소반의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바로 원망하는 관계이고, 이 소반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42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맹자 이른바 소반지 원이라고 하는 것, 그 400 바로 옆 페이지에 아랫문단에 큰 해소체로 쓴 거예요. 그 개풍시 누가 이제 뭐 소반시는 너무 이게 뭐 소인의 시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누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맹자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풍은 친지 과소자예요. 부모의 허물이 오히려 적은 것이고 개풍시가 뭐였죠? 개풍시를 알아야죠. 개풍시 아 우리 앞에서 한번 주역에서 읽었나 여기서 읽었나 개풍시는 뭐였죠? 그 다섯 아니 뭐 몇 아들? 여덟 아들 아들 여덟을 낳았나요? 여덟을 낳은 그 엄마가 어느 날 개가 한다 그랬죠. 다 여덟은 이제 개가 하는 그 내용.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 우리를 낳아서 기르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우리가 뭘 잘못됐을까라고 하면서 아들들이 굳이 그렇게 해서 엄마를 그 뭐라고 안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보기에는 아마 아버지의 잘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원망도 못하고 엄마 개가 하는 거 그대로 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버이의 허물이 적은 것이고 소반시는 친직화 어버이의 허물이 큰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424쪽에 보면은 그 여기는 바로 이제 모시서에 보면은 우리 시라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뭐 시경고 번역해 놓은 것은 그 주자가 주석달은 그 시가 되고 원래 시는 원전 자체는 정확하게는 발견되진 않고 노나라 때요 노나라 때 그 모시 형제들이 모시가 그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좀 편찬해놓은 시를 모 씨가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원래는 공자가 이제 풍, 아, 송 이렇게 되죠. 풍, 풍, 그 다음에 아, 송. 풍, 아, 송에서 요 세 가지인데, 자, 여기 보면 소와 대야. 소와 대야가 있고, 국풍은 13개 풍이죠.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하면서 그 모시가 여기에다가 쭉 유시는 뭐다 뭐다라고 해서 모시 또 서가 있습니다. 전체 서문이 있고 각 시별로 또 서문이 있고 그래서 그 모시가 썼는데 그 모시 서의 서문에 보면은 이건 유황을 풍자한 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유황이다 그러면은 하나라의 누구예요? 저 마지막 우리가 유황 여왕 그러면은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죠. 유 아니 하나라란다. 참 죄송. 주나라. 주나라가 유왕 여왕. 원래 유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왕이 원래 앞이죠. 여기서 이제 변방족의 침입을 받아서 여기는 죽으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냐면 평왕이 등극을 하고요. 평왕이 등극을 하면서 주나라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서주 동주. 서주 동주로 나뉘게 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주는 그나마 나라 체계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동주 요 시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춘추 시대라라고 하는 겁니다. 춘추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제 이 유황이 여기도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미녀 포사가 나오는 거죠. 미녀 포사를 총회해가지고 본래의 본 왕비였던 신우를 쫓아냅니다. 그 신우의 자식, 다시 말해 태자가 두고 보면 바로 의구가 되죠. 그러면서 태자 자리까지 마저 패하죠. 이 후궁들을 두면서 하여튼 항상 정치 권력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태자를 패하고 태자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른 시라라는 의미도 그 얘기도 전해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라 태자의 스승이 아, 그 이런 정치적 사태를 보고 탄식해서 지은 시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이 시가 또 노나라에서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나라 시에서 그 보면은 노나라 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그 대부 중에 하나 윤길보라고 하는 그 전처의 아들 백기가 지었다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처의 아들을 후처도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았더니 보통 후처들이 그전 본처의 전 자식들 이를 참수하는 일들이 많죠. 자기 자식이 집안 뭐 가업 다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처의 자식을 쫓아내 가지고 그 원통한 심정을 그 읊었다라기도 합니다. 이 시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셔요. 보시면 되고. 어쨌든 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이지만은 공통점은 어쨌든 참소로 인해가지고 원래 본처의 자식, 장자가 바로 쫓겨나면서 들판을 헤매면서 부른 시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소반시는 친직화, 어버이의 허물이 큰 것이니,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하느냐, 친직화 대의 불원이면, 어버이의 허물이 큰데도 원망하지 아니하면은 신은 유소야여. 오히려 매우 소원한 것이고, 그죠? 아예 부모를 부모 취급 자체로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잘못했다면 어찌해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면서 원망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도 않았다 그러면 매우 소원한 것이고, 친지 과소이원이면, 지금 아까 어머니가 이제 개가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버이의 그 허물이 적은데도 그런데 원망한다면 신은 불가기하니, 아, 이 불가기. 기라고 할때 기가 뭐냐면은요, 이거 건드리지도 못한다 지금 해석하는데 왜냐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야 우리가 바닷가나 저 강가에 보면은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뭐 바위에 부닥치죠 출렁출렁하면서 바위에 한번 살살 물이 왔는데 딱 부닥치면서 어떻게 되던가요 물이 그냥 사방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저놈을 조금만 건드렸더니 야너뭐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너 그렇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들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엄마가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가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히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 소리예요. 옛날 그런 자식들 있죠. 어우 쟤한테는 부모가 저한테 무슨 소리도 못하겠어. 무슨 소리 좀 말하면은 저렇게 성질을 버럭버럭 내냐 하는 것인데 바로 그 기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허물이 적은데도 원망하면 이거는 가히 건드리지 못하니 유소도 불효예요. 더욱 소원해지는 것도 매우 소원한 것도 불효이고 불각이 가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또한 불효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다시 또 그에 앞서서 소반지원 이 소반시의 원망이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버이를 친한 거 그죠? 부모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고라고 하는 오히려 친친에 해당되고 친친은 인이니 어버이와 친하는 것은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바로 인이니 고의 불화 그래서 진실로 그러한지라라고. 설명했네요. 고이브라는 거의 빠졌네. 해석이.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422쪽에 아래쪽에서 세 번째 문단, 아니, 아랫줄, 그세 번째 문단이죠. 오자, 그래서 오자 지 종묘 사직 위망지 불가 구하고, 아,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 주석을 공부하다 보면은 주석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못하느냐는요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유학경전에 사서삼경이라라고 할때 있죠 최소한 사서삼경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뭐 이거 조금 떠나가지고 뭐 순자를 읽든 뭐를 읽든지 간에 관자를 읽든 간에 사서삼경을 모르면요 주석 해석하기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 뭐 주역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용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확실하게 하시려면은 사서삼경은 한 번은 전부 다 훑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석 보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소반시의 아버지의 원망함이고 오자지가는 또 뭐냐? 이게 나올 겁니다. 오자지가 하면은 아, 그거 하서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알수 있을 정도로
한 번쯤은 이렇게 스쳐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쉽게 공부가 되죠.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혹시 조상이 남긴 무슨 뭐예요? 뭐 하나 글이라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자 지 종묘 사직 위망지 불가 구하고 이 다섯 자식들이 종묘와 사직에 그 종묘와 사직이 위틀어져서 그 망할 것임에도 가히 구하지를 못함을 알고 모자 형제 이산지 불가 보하여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과 그 다음에 형제들이 흩어져서도 흩어짐에도 가히 보호하지 못함을 또 알고서 같이 그죠 그 알고 지에 대한 목적어 그죠 오자 지의 목적어가 종묘로부터 시작해서 불가 보호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냐 우수 그죠 근심에 잠기고 그 다음에 울릅 속이 답답하고 그죠 속상하면서 강개하면서 그죠 비분 관계가 되는 거죠. 매우 그냥 그 개탄하고 괴로우면서 감려하여 그죠 괴롭게 여기며 감려 그 쓴 맛을 느낀다 괴로움을 느끼면서 괴롭게 여기면서 정부자이하니 그 정을 그죠 정을 스스로 그치지 못하니 아 이러한 감정을 스스로 그만두지 그치지를 못하니 발의시가여 그래서 이것을 시와 그죠 노래로서 발표하여서 추기 망국패가지유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냥 망국과 집안이 망하는 원인을 그죠 원인이 개 원어 황기 황조지 훈하니라 다 황조의 가르침을 황기 황폐하게 폐기한 데서 근원한 것을 출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추자의 목적어가 바로 뒤훈까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 국가가 망하고 왜 집안이 망하게 되었는지 결국은 하우시가 남겼던 그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다 황폐하게 버린 데서 나온 것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자식이 부르는 노래는 그 우임금이 남긴 뭐예요? 그 가르침과 더불어서 스스로가 느낀 감정을 여기다 같이 실어서 노랫말을 보탰겠죠. 그래서 숙이 오장지 간에 지금 이 노래는 다섯 장인데요. 다섯 장 사이에 비진술 황조지 개라 다 황조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크나크신 할아버지니까 첫 번째 임금인 바로 여기로 보자면은 크나크신 할아버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 맞네. 황조께서 황조의 가르침을 다 서술한 것만은 아니니라. 그러나 기선우 종시 호상 발명이라 그 앞뒤와 마치고 시작함에 서로 간에 실제적으로는 그 뜻이 다 발표되었느니라. 사신이 이기 작가지 의로 서오장지 수하니 사관인 신하가 그러니까 사관이라 해도 되죠. 사관이 이 노래를 지은 뜻으로서 서오장지 수하여 이 다섯 장의 머리에 서술하여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 3장이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이죠. 이같이 서술했는데 이것이 바로 후세 서시자 훗날에 시의 그 서문을 다는 자들이 그죠 시의 그 첫머리를 다는 자들이 매 편마다 개요 소서하니 다 작은 그 머릿말을 다 두었으니 이연기 작시지 의하니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소설을 두어가지고 작시한 뜻을 말하였으니 기원이 개추로 저 차하니라 그 근원이 바로 대기가 바로 여기에서 저 이곳에서 나온 것이라 그래서 또 하나 또 배웠죠. 아 시의 못이나 주자가 이 서문에다 이런 걸 쓰는 것들은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까지 잘 읽다 보면은 매우 유식해져요. 그 다음에 소반시는 꼭 읽으셔요. 이거 여기다 다시 시경 찾아서 읽으라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맹자 대관에도 이건 인용을 했었고 시경 강의에서도 시경 강의는 당연히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4장입니다. 기일왈 황조 유훈나시니 민가근연정 불가하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그첫 번째,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라 그러면 아마 5장이 있으니까 다섯 자식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불렀겠죠. 막내부터 불렀는지 장남부터 불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다섯 자식이 하나씩 하나씩 다 불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일왈, 첫째는 가로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로대니까 그 첫 번째라는 건 첫 번째 자식이 왈 했는지 첫 번째로 노래를 하면서 했다는 건지 뭐 두 가지 의미 다 뭐 다 나름대로 있겠죠. 황조, 그러니까 황조께서 크나크신 할아버지께서 바로 가르침을 두셨으니 백성은 가히 가까이 할 수 가까이 할지언정 불가하 가히 아래하지 못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민유 방본이니 백성들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본고라사 방령이니라. 나라가 튼튼해야 나라가 그저 나라 아니 근본이 백성이죠. 백성이 튼튼하여 그래서 민본 사상의 시작이 바로 여기죠. 앞에서도 물론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본고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니라. 차는 우지훈녀라 우임금의 가르침이라 황은 큼이라 군지여민은 군임금과 백성은 기세연인이면 그 세력으로서 말한다면은 즉 존비지 분이 여 그 다음에 설량지 불모한데 존비의 분별이 아 하늘 소자 참 하늘 소자죠. 존비의 하늘이 하늘과 땅 소양이죠. 하늘과 땅처럼 그저 함께하지 못하는데 도 그저 모구가 되니까 함께하지 못하는데 이 정의언이면 그 인정으로서 말한다면은 수상수이하니 유신체지 상자의 생냐라. 서로 간에 서로를 기다려서 편안함이 왜냐 임금이 있어야 두루두루 나쁜 놈들도 막아주고 법을 만들어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뭐 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모름지기 아니면 서로가 도울 수 있다. 서로가 모름지기 서로가 도와서 편안함이 마치 뭐와 같더라 신체가 그죠? 뭐 신체가 서로 간에 도와서 사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신체라 그러면 아까 복지 동 안에 눈동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움직이는 손도 있어야 되고 보고 말하는 것도 있고 발로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죠? 모든 신체가 서로 간에 도와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임금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면 한 몸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므로 세소이 이하고 세력이 서로 간에 세력들이 서로 뜨악해지면 소원해지면은 서로 간에 떠나가는 것이고 백성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정친적 인정으로서 그러니까 인정머리 있게 임금이 잘 다스리면은 합하니 이기 친고로 위지 기니요. 그래서 그 친함으로서 그래서 군사부 일체 이렇게 표현하죠.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부모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버이와 같으므로 어버이처럼 그죠? 그 친하기 때문에 위지 근이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히 가까이 할 수 있을지언정 한 것이고 이기 소고로 그 다음에 그 거리 관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소원함으로 그래서 위지하 아래라라고 하는데 그죠? 아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기 가친이 불가소지해라. 그래서 그 가히 친할지언정 가히 소원해지지는 뭐 불가하니라. 백성들을 소원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차민자는 또한 백성은 국지 본인이 나라의 뿌리이니 본고 이후에 뿌리가 튼튼한 뒤에야 구관하니 나라가 편안해지니 본기 불고면 뿌리가 이미 단단하지 못하면은 즉 수강여진하니 모름지기 강하기가 그저 강함이 진나라와 같지만은 강함이 진나라와 같고 강여진하고 해야 되겠네요. 강여진하고 부여수라도 강하기가 진나라와 같고 부유함이 수나라와 같더라도 수나라 당나라 때 어마어마하게 국부 굉장히 번창했었죠. 하더라도 종역 멸망이니라 끝내는 또한 멸망할 뿐이니라.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이른바 백성들 민심이 이반되면 저 위에서 상류계층들만 매우 잘 살고 밑에 백성들이 피폐해지면 어떻게 된다?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기 1, 기 2라고 해서 그 나올 때마다 1, 그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은 혹 장유지 선하 그러면 첫 달부터 순서대로 한 것이거나 아니면 혹 작가지 선하
곡 노래를 누가 먼저, 아, 내가 그다음에 내가 할게, 내가 먼저 이제 노래를 짓는 순서대로 했거나 불가지야라 이건 알지는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